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루입니다. 일단, 모처럼 이렇게, 빨간 주식 유튜브에서 따로 이런 녹화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저희가, 한국경제TV에서 밤 12시에 스페셜 강의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50분짜리이다 보니까 내용이 준비할 시간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1시간짜리를 해야 되다 보니 시간이 조금 잘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스케줄을 좀 조정 중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이제 조정을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섭섭하지 않도록 항상 옆에서 응원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방송을 더잘할수 있는 거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 좀더 빠른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빨리 스케줄 조정해서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 조금 체크해보고 종목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종목군들이 워낙 좋아가지고,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빨간주식 구독자분들도 더 열심히 응원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더욱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좀더 좋은 종목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 보면 뭐 빠질 것 같이 움직이다가도 또 다시 한번더 강하게 또 반등 나오고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데, 공개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빠지면 이제 항상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한 개가 이제 상승 추세에 되는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는 뭐, 이렇게도 이제 그리잖아요. 이건 이제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사실 경제학 이론은 없습니다. 이런 그림 자체는 없고,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상승 추세는 저점을 이어서 움직이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상승 추세에 대라고 하고, 이제 고점을 이어서 움직이는 것을 이제 저항 추세, 하락 추세 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추세가 바뀌어 나가기 시작한다. 뭐,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추세를 가지고 난 다음에 여기 이 추세에 대한 하단을 깨고 나면 우리가 추세가 바뀌었다,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을 잘 봐야 된다고 보는 것이, 최근에 애플이 시가총액 1위를 했다가 또 엔비디아가 1위를 했다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를 했다가 막 계속 이제 바뀌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현재 AI에 대해서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것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거고, 최근 들어서 다우증시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결국 지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평가 방식에 대한 차이일 뿐인 거지, 여전히 미국 증시는 우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 AI가 크게 급락하거나 하락할 것이다, 나스닥 기술주도 하락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당분간은 이 상승 랠리를 좀더 펼쳐질 거라고 보고, 저는 가장 지금 위험할 수 있는 순간이 이제 베케이션 시즌이죠. 그리고 우리가 7월 말에서 8월 초 정도 이 시기가 이 시장에서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8월 말까지 이 시기가 보면 미국 장이 거래량이 조금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래량이 줄면 주가가 하락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휴가를 갔다 오고 난 다시 주식시장에 복귀를 하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정한달 정도는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적어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면 재료에 대해서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고, 오히려 또 실적 이슈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 또 펼쳐지는 것이 뭐 베케이션 시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 거예요.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뭔가에 대한 재료를 갖다 붙이더라도 어떻게 해서는 시장은 올리려고 하는, 빠지면 다시 한번 더 수급을 붙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폭스바겐이 리비안 모터스에 대해서 7조 원 투자하겠다, 결국 전기차 시장에 투자하겠다, 전기차도 성장주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 현재 엔비디아가 달려가는 모습에서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AMD라든지
메타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기술주들도 늘어나가며 한 번씩 돌아가면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들도 결국 수급의 연속성이라는 거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는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개 방송을 하면 반도체를 빠졌다. 아, 걱정한다. 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미국의 기술주들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반도체주라든지 국내 종목분들도 성장주들도 계속적인 순환매는 돌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만의 좀 특수한 성격이 바로 이 환율이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환율이 지금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 워낙 초약세 구간이에요. 지금 이제 보도가 많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1300원 이상으로 넘어갔던 환율이 1998년도 이후로 약 4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워낙 초약세 구간인데, 이런 워낙 초약세 구간을 거칠 때는 우리가 이런 환율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환율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재평가는 나타날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현재는 재평가를 좀 보이면서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그림 몇 가지만 좀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율이 경제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달러 기준으로 보면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강달러가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그때는 이제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대신에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입을 해오는 가격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대신에 원화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게 되면 수출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수출엔 불리한 입장이 되는 거고, 대신 우리가 이제 물가는 안정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마트에 갔을 때 현재 물가가 비싸냐 싸냐 상당히 부담되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밥상 물가가 지금 대단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면 이제 수출도 유리한 구간인데, 만약 이제 우리가 수출이 다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원화 약세가 된다고 해서 수출주 다 유리한 거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중개 무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반드시 이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조선업종과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자동차, 해운 이런 쪽이 수혜를 받는 거예요. 원래는 건설주도 포함되는데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과거에는 그 해외에 대한 건설이 매출 비중이 약 80% 70% 가까이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국내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약 50에서 60%까지 차지해요. 결국 최근에 아파트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절반은 안 좋고 나머지 절반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긍정적 영향을 못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해운, 석유화학, 자동차 이런 방향인데, 이 종목군의 공통점이 뭐예요? 최근 들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대단히 좋은 종목군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장은 말은 하고 있지 않고 쉬쉬하고 있지만 결국 환율에 대한 것이 1400원을 넘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내용도 현재는 수출주로 봐야 된다. 그런 수출주들이 한 달 뒤에 지금 상당히 신고가를 보이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도 저희가 채팅창에서 얘기 많이 나왔던 것이, 아, 대표님 지금이라도 자동차를 사야 될까요? 대표님 지금이라 조선주 사볼까요? 의료기기 사볼까요? 지금 현재도 지금 수출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 수급이 빠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은 수출주에 대한 변화는 우리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환율이라는 것이 우리가 1380원이 됐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1380원이 됐다. 1385원이 됐다. 1390원이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추세를 봐야 돼요. 추세를. 이 추세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 추세인지 또는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지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95% 정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표본 오차 5%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5% 내외에 대한 부분 자체, 그리고 10%까지는 아무런 그게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이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대신에 그런 부분들도 조사도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거든요. 아, 이게 우상향하고 있나 또는 우하향하고 있나,
그걸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환율도 우리가 하루하루 변화되는 거에 대한 부분 자체에 민감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추세가 상승하고 있냐 하락하고 있냐 이걸 봐야 합니다. 지금은 1380원, 1370원, 1390원, 1380원 왔다 갔다 거리는 것은 결국 1400원은 한 번은 돌파하려고 움직이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출주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분들 마찬가지죠. 수출 물량이 많은 의료기기나 화장품 또는 미국발 모멘텀 존재할 수 있는 자동차, 조선, 방산 뭐 뻔한 종목분들 밖에 없는 거예요. 그 종목분들이 지금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 그 종목군들 위주로 시장을 펼쳐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개별주들 움직임이 지속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대단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 또 여름에는 게임주 또 오늘 게임주가 또 상한가를 가는 모습 우리 특히 이제 데브시스터즈 상당히 강한 움직임 나왔는데 우리가 또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군들 이제 현대 코퍼레이션 그죠? 지금 조선주는 HD 현대중공업이나 HD 현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 지금 보이면서 신고가까지 올라왔고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HD 현대 코퍼레이션 자원개발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음식료도 최근에 조금 쉬어가고 음식료도 다시 한번 반등이 강하게 좀 나올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계속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구간들이고 우리가 이제 대형주 선에서 보면 현대글로비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다른 현대차 기아차보다는 흐름이 조금 약해요. 이게 일봉상에서는 신고가 흐름이지만 아직 월봉을 보면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자리. 인도 법인과 미국 법인이 현재는 이슈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도는 우리나라의 39배 미국은 우리나라의 98배 입니다. 당연히 물류의 이동이 중요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혜선 회장에 대한 지분, 그 보슨 다이내믹스에 대한 상장 이슈, 반응성이 있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형주는 이런 선으로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자동차는 꼭 한번 가져가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현대차나 기아 꼭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최근에 삼성에서 이슈가 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팹리스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는데 전 세계가 지금 AI에 대한 자체 개발 이슈가 뜨겁습니다. 삼성도 여기에서는 반드시 후발주자가 지지만 여기서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엑시노스 시리즈에 대한 이슈가 저는 분명히 부각된다고 보고 포아시아 이런 것들이 지금 흐름이 우리가 한번 다시 볼 수 있는 흐름이다. 이런 것들은 손해는 안 볼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래량이 조금 적은 종목군 안에서 이제 유비벨룩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보면 이제 지도 데이터라든지 또는 이제 데이터 활용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은 성과를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이제 종목분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종목군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종목만 잘 보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고요. 뭐 DIT 이런 기업들도 보면 SK이닉스 최근에 이슈가 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슈가 좀 되고 있거든요. 원산면에 오늘 시장에서도 하나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이 강한 이유도 그 도쿄 일렉트론 코리아라는 기업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하나 머티리얼즈가 거래처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고가를 갖다 봐야 돼요. 근데 DIT 같은 경우에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슈가 있는 기업이거든요. 추가적으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의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죠. 대신 요거 조금 더 처져 있으니까 요거보다는 DIT가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좀 될 수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플이 새로운 AI에 대한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 아이폰 관련해 가지고 이제 BH 이런 것들이 조금 소외되어 있는 기업이었으니까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한번 보고, 요 정도 종목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또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좀낼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전반적인 시장도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매일 여러분들과 만나 뵙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또 제가 직접 우리 빨간주식 구독자분들만을 위해서 영상을 또 업로드 하는 거니까 많이들 보시고 시장에 대한 트렌드는 반드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커뮤니케이션은 열려 있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댓글이라든지 또는 공개 방송 때 라이브 방송할 때 밑에 댓글로 궁금하신 부분들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는데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괜찮아. 잘될 거야. 아시죠? 괜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